예,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직 관련해서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그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입니다. 이번 장기양 5개년 계획에서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통합재가에 대한 예비 대표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겸직에 대한 문의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편하도록 질의응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용 시설장인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해도 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답변에 참고하실 수 있는 인력 기준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 보이시죠? 자, 여기 인력 기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방문요양은 사회복지사 1명이 필수 인력입니다. 예, 그 말인즉은, 수급자 15명 미만일 때는 사회복지사 필수 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설장이 대행으로 가능하나 직책은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같이 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책은 시설장으로 신고를 하고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15분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의 필수 인력이 꼭 필요하므로 그때는 이제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이제 다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사님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여러분,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 중인 시간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만 주의하시고, 예, 선생님이 다른 시간에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요양은 제가 대표적임을 시설장으로 하고 방문간호는 다른 사람을 시설장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대표적임 간호사로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장을 두 명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님이 간호사로 시설장을 하고 방문관에서 간호사가 시설장이 되니까 간호사로 등록을 하고 방문 요양 목욕 같은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방문 요양 시설장을 역임을 해서 겸임을 하면서 방문 간호에서 간호사로 실제 근무하는 것은 현실상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정해진 방문요양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보통 6시까지 근무하시잖아요. 상근 근무. 이걸 지키셔야 되거든요. 상근 근무를 지킨 외에 방문 간호, 간호사로 근무를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어르신을 찾아가겠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요양 시설장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문 간호 시설장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건 이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시설장을 하면서 방문 간호를 직접 뛰시겠다. 이거는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문 간호사 말고 간호조무사네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개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요, 시설장 요건이 간호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예, 자세한 요건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시설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유형이 또 있네요. 비슷한 유형의 문의로는 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데 개원 시에 시설장 겸 간호조무사로 겸직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답은 뭐안 됩니다. 예, 일단은 기본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간보호 설립 인력 배치 기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시설장과 간호조무사는 필수 인력이므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이제 특이하게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 구인 이하 주간보호센터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두 역할을 모두 진행하신다면, 그러니까 시설장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둘다 역할을 진행하신다면 겸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구인 주간보호센터 설명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문 요양과 복지연구를 함께 창업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의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개원이 가능한가요? 예, 복지연구도 사실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도 시설장이 있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의 관리 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연구하고 방문 요양,
방문복의 방문간호에 대한 이 부분은 따로 겸직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 책임자를 두고 둘 중에 한 군데를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간보 시설장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시설장을 따로 두었다. 개원 시에 대표자인 제가 운전원 또는 사무원으로 근무 가능하냐. 지금 이제 대표님이 시설장님을 따로 쓰셨고 채용하셨고 운전원이나 사무원으로 내가 일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 대표자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실 뭐 직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직종 사무원이나 지금 뭐 운전원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먼저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셨다는 증빙을 위해서 근무일지를 철저하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증빙할 방법이 거의 없고요. 운전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만 근무하셔도 되긴 하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운전 소형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주 하는 질문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으로 검직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쭉 달아주시면 몰아서 한번 답변을 또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창업팀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거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국회 천천박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창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